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. 적용 방법,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. 자, 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마인카 모드입니다.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우선은 돋보기 맨 아래에 템들이 있는데 이건 자세히 모르겠어요. 그래서 스포나를 봐보도록 할게요. 스포나를 이렇게 잔뜩 있고요. 그리고 석탄이 필요하다고 해요. 석탄이 여기 있네요. 단을 꺼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렉도 마찬가지로 네, 좀 걸리네요. 이렇게 탑승하고 시프트 앉으면서 석탄을 주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가 있죠. 자동차예요, 자동차. 네, 마인카. 근데 되게 나쁘지 않다.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막 이런데 막 올라올 수 있고 도시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. 네, 일반 마인크래프트에서 네, 이러한 모드인데 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네. 이러한 모드예요. 그 다음 상자가 달린 건데 마찬가지로 석탄을 줄 수 있고 상자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. 상자 낀 줄. 네, 집 앞에 대기시켜도 들어갈게요. 자, 그 다음에 네, 드릴이에요. 드릴. 얘 같은 경우 네, 드릴입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네, 전방에 있는 돌들을 부신다고 해요. 이런 식으로 네, 다 부실 수가 있어요. 예, 다 부셔 부셔. 이렇게 부실 수가 있죠. 다 부셔버리네. 이런 식의 모드였습니다. 이런 식의 드릴이었고요. 예, 주차를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딱 봐도 아시겠죠? 네, 랜턴이에요. 랜턴이어서 앞에 밝혀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. 랜턴을 아마 RTX는 지원을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쵸, RTX 끄니까 잘 보이네요. RTX 미지언. 네, 아마 네, 적들을 쓰러트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얘는 잡초 제거인 것 같아요. 아니면 눈 같은 거 치우는 그런 용도인 것 같네요. 저 드릴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기능이긴 한데 드릴은 다 뚫어버리니까 네,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. 자, 이상 이상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하세요.